거꾸로 본인은 본인의 재화벌을 낱낱이 지금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를 켜실 때 만사형통은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초를 밝혔을 때 나의 100일이든 나의 한 달이든 나의 21일은 어떻게 오셨는가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작두신당의 정은입니다. 초를 켜는 이유와 초를 켜면 만사가 대통한지. 그런데 초를 켜는 첫째 이유는요, 신에서 보실 때는 그때도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첫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초나 향은 자기 몸을 태우고 남을 밝히고 자기 몸을 태우고 만사람에게 향내를 퍼뜨린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를 켜면서 우리들이 인간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저 어둠 속에서도 제 몸을 태워서 남을 위해 그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의 집 근본적인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가자. 어느 때 장님이 이렇게 등을 들고 길을 갔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장님이 등을 들고 간다고. 눈도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이 왜 등을 들고 가냐고. 그런데 그 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혹여 나를 못 봐서 그들과 내가 부딪힐까봐 제가 이걸 들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초의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배우라는 것이고 어디 만신님 댁이나 우리가 왜 절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또 우리가 화촉도 그래 밝히잖아요. 초를 밝힌 남녀가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남자 집에 파란색, 여자 집에 붉은색 초를 밝히 화촉을 밝힌다 그러죠. 그거는 또 뭐냐면 너희들이 가는 길이 우리가 여기가 무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불이 없는 곳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여기가 정말 고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두움이 사방천지가 어두운 길에서 화촉의 등불을 밝혀서 그들이 정말 지표를 잃었을 때 이 불기운 하나로 그들이 지표를 삼아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저기 신부 혼주들께서 불을 밝히는 의미도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를 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사주를 적어서 저희들도 신당에 사주를 적어서 이렇게 초를 켜놓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혹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음력 3월달이다. 그런데 음력 3월달에 이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22주를 봐서 이 3월달에 이 사람이 만약에 구설수도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이 손재수도 있어 보이고 금전으로 뭐 어떤 흐름도 안 좋아 보이고 이럴 때는 뭐냐면 이 초 하나를 이 사람 사주에 적어 놓으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살을 녹여 주십시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주의 애군을 정말 요렇게 한 초가 다 닿으면서 이 사람의 모든 사주에 이 3월달에 있는 이 애군을 물리치고 좋은 일이 있게 하고 그 사람이 대신 등신불은 되지 못하였으나 그 사람이 등신불처럼 그렇게 빛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학교 쪽에 우리 등신불이라는 책을 봤잖아요. 부처님 앞에 자기의 소신 이 몸 소신 공양하시는 거를요. 그거는 뭐냐면 내 몸을 부처님 전에 이래서 그 사람이 등신불 여기 화로 그 등불을 가지고 그대로 이게 중국 분이죠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내 몸을 태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초처럼 우리가 사람이 지금 불부처가 태우면 사람들이 이거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노조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초를 올리는 초공양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물으셨듯이 초를 밝힌다고 이게 만사형통이 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초를 밝혀주면 저희 신도들 보고도 저는 그러거든요. 자 초발은 올렸어요. 이래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 지금 초를 천지신령님 앞에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신령님 걷어주세요. 이 사람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천조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빌었어요. 근데 요 사람은 술 먹을 거 술 먹고 놀 거 놀고 거짓말 할 거 거짓말하고 남자는 여자 만나고 여자는 남자 만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초가 24시간 CCTV라고 보시면 안 될까요? 고로 본인은 본인의 재화벌을 낱낱이 지금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를 켜실 때 만사형통은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초를 밝혔을 때 나의 100일이든 나의 한 달이든 나의 21일은 어떻게 오셨는가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본인들이 나는 초를 만신되게 뭐 부처님 전에 나는 초를 올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본인 할 짓 다 한다라는 거는 보고가 저절로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일일이 빌지 않아도 초를 올리는 거는 그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 인구 중에 과연 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불 켜는 거 아니실 거거든, 초 켜는 거요. 그럼 소수의 그 정도에,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뭐 이쪽으로 가 계시는 분들 만약 30%를 하자, 대한민국에. 그럼 그 중에서도 또 골라서 한 10% 정도가 초를 밝힌다 계산하면 당연히 초에다 이름 적어 이 사람은 이렇게 발언하고 비시는데 이분은 직계로 이렇게 보고된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혹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초를 밝혔을 때 만사형통을 바라시거든. 내가 지금 현재 시시를 창착했다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셨어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거든요.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기주입니다. 이 기주가 이렇게 쓰는데 하시는 사업이 답답하다 하십니다. 신령님 보시고 우리가 저 칠성님 보시고 산신님 보시고 문 열어주십시오. 실컷 했는데 저는 가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안 좋은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욕을 하고 아니면 여기 가서 딴짓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제가 비는 것과 본인의 일은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를 밝힌다는 의미는 내 몸에 CCTV 단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을 바라시거든. 초 밝히는 그때까지만이라도 본인의 모든 행동은 하늘이 직계로 보고 계신다. 성모님이 직계로 보고 계신다. 부처님이 직계로 보고 계신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 모든 것이 같아질 때 본인들은 정말 나를 녹여서 태우는 등신불과 같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초를 켜는 직접적인 이유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향을 밝히는 거는 우리가 향을 때로는 상갓집을 다녀왔을 때 부정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향물에 목욕을 내라 그 말이 있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제 향나무를 이렇게 깎아 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게 없으면 향을 내가 3개 정도 분질러서 물에 담궈서 잠시 이렇게 우리가 샤워하고 나서 물을 잠시 적셔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그 향내가 우리가 혼백,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상갓집에 갔다, 안 그러면 내가 오다가 뭐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부정한 걸 봤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향이라는 자체는 맑은 기운이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백이나 귀신들은 악취를 좋아한다. 그래서 왜 더러운 곳이 있거나 어두운 곳이 있거나 습한 곳이 있으면 귀신이 많다 그래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향내는 맑은 냄새가 우리가 솔냄새, 우리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나무 향기처럼 때로는 그게 꽃 향기처럼 이런 게 순간적으로 확 퍼지면 어떻게 돼요? 악신은 물러가고 선신은 내려선다 요 말이거든요. 향 역시도 제가 이렇게 내 몸을 태워서 만사방을 우리가 향내나게 한다 이러거든요. 향을 하나를 꽂으면서 우리가 제갓집에 출근할 때 뭐라 그래요? 누구누구 이렇게 뭐 우리가 개축생에 나는 이식이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개축생에 나는 이식이 주었습니다. 천인간 만인간을 만나시더라도 저 기주님이 향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곧 이 사람에게 많은 향이 머물러서 남이 이 사람을 볼 때도 향기가 나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향을 캐는 의미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촉 캔다 향 캔다 발언하지 말으시고, 모르겠어요. 이게 전부 다 산천에 다니면서 배웠던 공부들이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시거든 또 아니면 본인들 다니시는 저 만신님 집에 가시거든 향 한 자루를 꼽더라도 내가 누구누구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부족해도 제가 부족하더라도 향내 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꽃 향내 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신은 물러간다 선신은 들어오시더라. 제사를 할 때 나의 조상님이니까 향을 하는 거는 뭐예요? 이 향내 따라 들어오소서 이거거든요. 향내 따라오소서. 그래서 이 향을 켜는 의미다. 초를 켜는 의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